우리 건강에는 염소, 우리 주식에는 염소. 염불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또 살펴볼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하나하나 좀 가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러니까 이건 저도 참 예전에 그 질문 많이 받았던 건데 뭐 그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상증자 내가 이제 그 권리락 전에 갖고 있으면 네.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끝에 이제 앞에 숫자랑 끝에 알자 들어간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아, 네, 네. 그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좀 이게 뭔지 하고 이게 물어보시는 분 많으신데 기자도 이제 그걸 썼더라고요. 두산중공업 이제 40R이라고 그것이 좀 알고 싶다라고 좀 썼는데 이게 그냥 신주인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주인수권. 네. 내가 이제 유상자를 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권리죠. 권리가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40이 숫자는 이제 발행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R은 이제 워런티의 약자 이제 신주인수권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을 10월 14일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네. 이게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가 됩니다. 한 5일 이 그러니까 다음 주 24일까지 내가 이거를 직접 팔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HTS 이제 들어가 보시면 네. 신주인수권 매매한 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본주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주는 그냥 본주대로 거래되고 네. 40R은 그 신주인수권 그 매매 화면에서 따로 거래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기존 주주들한테 주가가 이제 희석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대가로 이제 이 신주를 이제 주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새 주식을 이제 받을 분들은 이제 본인이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이제 유상제 난 받기 싫다. 그럼 그냥 이거 팔아버리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받겠다. 근데 청약일이 12월 3일하고 4일이니까 네. 그때 이제 이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24일까지 거래가 끝나고 내가 만약 안 팔았으면 12월 3, 4일에 청약을 해서 네. 유상제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건데 일단 이제 그 이걸 만약에 내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가만히 놔두면. 신주도 그냥 이 그대로 냅두고 네. 유상자 청약도 안 하면 그냥 그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네. 날아가는 거예요?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주인수권은 상장 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일단 없어져요. 이 자체가 24일까지 거래. 근데 만약에 내가 안 팔면 일단 권리는 있는 건데 그 12월 3, 4일 날 유중 청약을 하시면 돼요. 아, 안 하려면 그러면, 팔면 돼요? 네?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4일까지 팔 수 있어요. 다음 주. 그러니까 권리만 파는 거죠. 권리만. 권리만. 그러니까 최소한은 그러면 안 받을 생각 없어서 팔기라도 해야 되네. 그죠. 팔기. 그러니까 나는 유증 청약이라도 안 할 거면 네. 일단 팔아야 그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손해군요. 그죠. 그러니까 유상자는 청약을 하시는 게 맞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두산중공업이 이제 한 15,000원대 거래가 되니까 네. 이게 예정 발행가 이게 9,640원이에요. 아, 그러면 그래요? 거의 한 50% 수익 나는 거거든요, 사실. 하루 하중가 맞아도 뭐 네. 그럴 일도 없지만 네. 맞아도 이익이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고민하신 게 이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신주인수권 가격이 지금 4,600원에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신주 예정 발행가 9,640원이면 지금 15,000원하고 이거 차이가 한 5,3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만큼 이제 디스카운트해서 파는 네. 거구나. 근데 5,300원이면 4,600원이니까 700원 내가 더 손해 보고 사실 어떻게 팔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할 분들은 700원 그냥 네.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팔고 네. 그 워런트 팔고 맞아요. 무슨 소리야, 지금 이 마당에. 그런 분들은 유상증자 네. 청약하고 그런 거. 근데 이제 유상자 이제 그 청약하고 그 후에 이제 그 물량이 상장하잖아요. 네. 그때 일단 주가 빠져버리고 사실 상장 오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생각하면 더 이득일 수도 있는데 그건 그 당시 또 주가마다 다르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를 이제 특히 주린이 분들은 이걸 아예 모르시니까. 맞아요. 그냥 두산중공 누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런 내용은 모르고 나는 유상자 받고 싶었는데 아예 그냥 까먹고 있다가 하나도 청약도 못하고 이건 이거대로 그냥 청약하고 싶으면 청약하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내면 되죠. 네, 돈 내면 돼요. 돈 내면 돼. 아니 돈 내라고 연락이 와요? 보통은 오고 네. 증권사에서 연락해줘요 다 원래는 해주는데 만약에 안 오는 경우는 날짜 기억하셨다가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뭐 하루 전에라도 하겠다고 네, 전화를 해주시면 돼요. 하겠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잔고에 돈 있으면 자동 청약돼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 표시를 좀 하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요즘에 HTS가 발달돼가지고 네. 그 예약도 할 수가 있어요. 유증 청약 예약이라고 있어요. 네네. 근데 아직 지금 날짜는 안 되는데 이게 날짜가 다가오면 한 일주일 전인가? 그때부터 아마 증권사마다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 유증 청약을 내가 미리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예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러니까, 전화 안 해도 되고. 예.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 증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증권사 또 고객센터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권리를 꼭 행사를 하셔야지. 그러네. 어쨌든 이거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렇죠. 아무것도 안 돼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꼭 그 한번 체크를 하셔서 두산 뭐 두산증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막 유상자들이 계속 뭐 네. 종목들이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좀 당황하지 마시고 요 내용은 꼭 좀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어제 뭐 계속 삼성전자 얘기 계속 나오는데 자꾸 이제 삼성전자가 좀 공격적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나왔던 게 뭐 텍사스 오스틴의 뭐 공장 증설한다는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장 끝나고 나왔던 게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 메모리 초격차 투자 나선다.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아니라 네. 이제 메모리까지 투자하겠다는 그런 이제 그 한 신문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만 이제 월 10만 장 규모의 설비 투자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좀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램 5만 장, 낸드 플래시 각각 5만 장 이렇게 이제 각각 투자가 들어가고 D램은 이제 평택의 2 공장 그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낸드 플래시는 중국의 시안 공장. 평택 2 공장이 이제 분산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10만 장이 규모가 꽤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그 삼성전자 메모리 이 팹 한 곳의 생산 능력과 맞먹는다고 하는데 일단 그 중국의 시안 1 공장이 이게 월 10만 장 규모거든요. 한 12조 원 투자했던 예전에. 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그 새로운 또 투자가 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규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축구장 16개 크기로 지어진 게 그 평택의 2 공장이래요. 이게 이제 생산 능력이 20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한 절반 정도 규모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상반기에 그냥 집중적으로 네. 채워놓겠다. 그러니까 삼성에 이렇게 좀 투자를 하는 건 후발주자들이 또 쫓아오는 것도 좀 부담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여기 김영우 SK증권 애널리스트 이게 다음 주에 저희 모십니다. 아, 모세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기사에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기자가. 그래서 D램의 경우 연말까지 재고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그 내년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 현상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아, 네. 결국 내년 하반기에 공급이 부족하면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그걸 알고 삼성이 일단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하반기 업황을 좀 염두에 두고 네.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좀 예상보다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좀 뉴스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가 좀 됐는데 오늘 일정은 사실 뭐 국내 쪽에서는 뭐 경제지표나 이런 건 없고요.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아 미국에서 최종 결론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그 주가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일단 메디톡스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은 주가 움직임은 나왔는데 아, 왜냐하면 이제 메디톡스가 이미 예비 판결에서는 이겼거든요. 아, 네네. 이겼기 때문에 확률은 높은데 뭐 일단은 최종 판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제 좀 미국 증시가 좀 빠져가지고 오늘은 좀 증시가 약간 좀 슬로우하게 갈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코스피가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 같고 코스닥은 조금 강합니다. 한 2포인트 정도. 어제 아무래도 그 국내 확진자 수가 300명 네. 넘다 그렇죠.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어제는 좀 바뀌었어요. 갑자기 코스닥으로 분위기가 완전 반전돼가지고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섹터들이 다 일제히 어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됐어요. 그래서 코스닥 좀 비중 높으셨던 분들은 어제는 조금 그래도 좀 안도의 한숨을 좀 내셨을 것 같고 반면에 네. 이제 코스피는 그 대형주들이 다 일제히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좀 쉬어갔습니다. 근데 요새 어제도 보니까 이게 장중 아니 그러니까 그 요즘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그건 좀 조심하세요. 막 찌라시가 돌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갑자기 내일 확진자 500명 나온다. 아 요즘에 그거 그 앱 그 안 보나 이제 전에 한참 문제될 때는 막 그 7시간 그 앱이 있었잖아요. 확진자 수. 아 맞아요. 아. 그런 거겠지 뭐. 예. 근데 이게 막 이상하게 막 루머가 퍼져가지고 네. 지금 500명까지는 아닌 것 같은 걸로. 일본이 2,000명 나왔으니까. 일본. 네, 일본 2,000명. 근데 그런 좀 확실하게 좀 발표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너무 그 루머에 휘둘리지 마셨으면 좀 바람이고요. 네. 일단 어쨌든 오늘도 좀 확진자 수는 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과연 어쨌든 어제랑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장 이제 시작하는군요. 예. 예. 일단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고 네. 코스피는 약간 하락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도 한 0.9% 정도, 한 1% 추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이버나 LG화학 좀 네. 약간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주들이 어제 좀 미국에서 많이 빠져서 네. 영향을 좀 주고 있고 셀트리온이 어제 뭐 뉴스 보셨겠지만 뭐 3공장 증설한다고 오늘 좋네요. 네, 그래서 2% 오늘, 이상 네, 2% 이상 상승했는데 이 규모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어제 기사 찾아보니까 한 60만 리터까지 2030년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바이오 시밀러 쪽에는 계속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는 그런 의지 같아서 오늘 주가도 그걸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달 그 뭐 매출 잘 나왔었던 오리온이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LG전자가 요새 뭐 전장 부품 쪽 그 좋다는 보고서들 좀 나와서 오늘 한 1%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일단 이제 정유업종 S5일 또 건설사 대림산업 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좀 최근에 강했던 큰 회사들이 일단 어제 오늘 약간 이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약주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종근당, 뭐 유나이티드 제약, 영진약품 이런 제약 회사들이 코로나에 일단 약간 좀 오늘 신문에 난 뭐 정부가 그 10조 투자한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K바이오 40개사에 3년간 10조 투자한다 뭐 이런 네. 뉴스에 좀 자극이 된 네. 모양이에요. 어제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을 딱 꼭 집어가지고 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뭐 고맙다고. 네. 그래서 그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 같은 대형사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투자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형 제약회사들한테는 좀 더 좋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락하는 업종은 어제도 좀 항공주들 좀 빠지는데 오늘도 아시아나항공이 한 4% 정도 일단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확진자도 그렇고 백신은 좀 나온다고 하는데 그 김 프로님 말씀대로 이게 처음 나올 때랑은 완전히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거의 좀 확정됐는데도 94.5인데 95라 그러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우린 싫어하잖아. 네.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쪽은 좀 약간은 예. 약하네요 시장 예, 약하고 확실히 그 우리 한국도 지금 확진자 늘어나니까 뭐 알소포트나 이런 좀 약간 그 재택근무 관련주들 있잖아요 일부 좀 종목들만 좀 강하고 대체적으로는 좀 그 미국 증시 좀 따라서 약간 흘러내리는 분위기 같습니다. 코스피가 2,533 11포인트까지 좀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약간 이제 하락 반전했습니다. 850포인트. 근데 분위기는 확실히 어제부터 약간 코스닥으로는 좀 넘어가긴 했어요. 좀 단기적인 흐름은 어제 월등히 좀 코스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락을 해도 코스닥이 조금은 더 견조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요새 오후에는 팔고 오전에는 사시던데 어제도 그랬거든요. 어제도 오전에는 좀 사다가 오후에 지수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도 좀 비슷합니다. 벌써 오전에 한 8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제 코스닥을 한 2,500억 샀는데 네.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을? 네, 코스닥 어제 엄청나게 샀어요. 오, 그래요? 네, 뭐 바이오나 IT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그래서 어제 좀 코스닥이 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게 염두에 두실 게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사실 환율 보고 많이 들어와요. 그 대형주 위주로 사는데 진짜 주식쟁이들은 코스닥 살 때 저걸 봐야죠. 예? 외국 사람들 중에 코스닥을 많이 산다. 예. 그거는 예? 좀 시그널이 예. 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코스닥을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예전부터 본 저번에도 10월 달에 한번 코스닥이 폭락할 때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폭락한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외국인이 한 그 역대로 한 네 번째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했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예, 거예요. 예, 예. 그날부터 코스닥이 이제 날아가 버렸는데 되게 이 그 코스닥에 들어오는 그 이렇게 큰 외국인들이 되게 좀 그런 매물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근데 길게 보진 않아요. 짧게 근데 단기적으로 지지난 주인가요? 뭐 선거 직전인가요? 금요일 날 우리 개인 투자 1조 5천억 산 날 있잖아요. 네. 그날부터 지수 좋아졌잖아요. 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근데 어쨌든 외국인은 조금 쉬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섹터 쪽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역시 코로나 수혜주만 좀 강합니다. 코로나 19 음압병실 관련주가 3.7% 섹터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전자결제 회사들도 아무래도 코로나 수혜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좀 반등하고 있고 뭐 재택근무 어제 온라인 교육회사들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디지털 대성이나 막 이런 메가스터디 뭐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오늘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은
그 국내에서는 좀 증시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더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뭔가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 엄청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만 강하고 최근에 이제 주도했던 섹터들은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항공주, 또 반도체주, 3D 낸드, 뭐 정유. 그래서 오늘은 대체로 보니까 뭐 확실치 않은데 빠지는 국면에서 보니까 오늘은 BBIG네요. 예, BBIG가 네? 어제부터 바이오 좋고요. 예. 배터리도 지금 오늘 올라요. 예. LG화학하고 SDI. 아무래도 그 네. 테슬라가 또 10% 예. 오르다 뭐 보니까. 인터넷 쪽에도 뭐 오르지 않나요? 카카오, 예. 네이버 이런 거? 네이버도 네이버 오르고 오르죠? 카카오도 오르고. 그다음에 BBIG. 예. 게임 NC소프트는 어떻게? NC 오릅니다. NC 오르죠. 예. 오늘은 BBIG군요. 예. 아침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한참 이제 백신 나온다 그래서 같이 주러 갔다가 또 어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BBIG로.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너무 막 여기저기 이사 가는 거는 참 오히려 진짜 계좌만 좀 손실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쫓아다니면 안 돼요. 예. 쫓아다니면 안 되고 때를 기다리면 확실히 이렇게 한 번씩은 반등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프로님 말씀대로 오늘 어제 오늘은 오늘 오전까지는 확실히 BBIG 네.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좀 훨씬 강한 상황이고 이제 컨택트 기업들은 다 빠지는 그런 양상으로 시장 일단 오늘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예, 리포트들이 좀 예, 있죠. 좀, 예. 그 리포트 중에서는 그 이제 요게 이제 그 교보증권의 문종리 연구원이 쓰신 건데 이제 이분께서는 요즘에 이제 자꾸 백신 나오니까 BBIG 막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분은 아직 끝난 거 같지 않다고 이제 퀀트신데 네. 그렇게 좀 썼는데 이제 그 배경은 일단 이제 아직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과거에 대표적인 주도주 랠리가 네 번이 있었는데 네. 2005년 7년도에 이제 중국 관련주 뭐 다들 아까 이제 조선 하셨지만 그때 뭐 정말 현대미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중국 관련주하고 2009년 11년도에 차화정, 그다음에 2014년 15년도에 그때 당시 이제 화장품하고 음식료, 네. 그다음에 2016년 17년도에 반도체 이게 각각 다 그 주도주들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랠리 기간이 일단 최소한 2년은 갔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5, 6개월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고점까지 한 2년 정도 좀 걸렸고 평균 수익률은 273%. 그다음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이 211%. 대박. 한마디로 주도주에 잘 올라타면 시장보다는 정말 압도적으로 그리고 한 2년 정도는 수익을 월등히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과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BBIG가 지금 이들 평균에 비해서 모든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아직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예전에 과거 주도주 랠리에 비해서는 좀 아직도 30% 수준이라서 네. 좀 못 미친다. 그래서 이 뭐 물론 데이터가 뭐 앞으로도 계속 맞는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과거의 그런 주도주 랠리를 봤을 때 지금 BBIG에 대해서 너무 이르게 종류를 판단하기 좀 이르다 네. 이런 좀 시각이고 그리고 이게 주도주들이 언제 꺾였냐면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이제 실적 그 전망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치들이 나왔는데. 그게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망치가 하향되는 시점부터는 하락을 해버렸대요. 이게 꺾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주도주인데 여전히 12개월 선행 실적 전망치가 이들 BBIG는 아직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로 봐도 아직은 뭐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시각인데 물론 이제 이틀 오늘 어제 오늘은 좀 오르긴 하는데 네. 과거 자료로 봐도 BBIG에 대해서는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뭐 끝난다 이거보다도 오히려 이익 데이터가 언제 꺾이느냐 그거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몇 달 후가 되더라도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는 언제 이익이 꺾이는지 뭐 매출 성장이 꺾이든지 그거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큰 틀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토증권에서 이거는 이제 뭐 어차피 내년 요새 내년 전망 자료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저번에 그 누구시죠? 그 이호석 팀장님하고 그 식사를 한번 했는데 네. 그 이호석 팀장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근데 그 연간 전망 쓰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망한 그 전망을 뭐 1년 아니면 뭐 앞으로 몇 년치를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요새 보고서 보시면 연간 전망 되게 많이 나요. 각 증권사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좀 흥미로운 게 이제 내년도에 좀 체크할 만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토증권에서 좀 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일단 내년은 정상화의 해다. 올해는 사실 좀 비정상이었고 그래서 내년 이제 정상화의 해로 좀 들어가는데 일단 도쿄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이 내년 7월 23일로 예정은 돼 있어요.
두바이 엑스포가 10월 1일인데 네. 이게 만약에 진짜 개최가 되면 이제 코로나는 끝난 거죠 사실상. 올림픽이 열린다는 거는. 그래서 진짜로 열릴지는 아직 뭐, 모르잖아요. 제가 일본을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개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얘기는 네. 코로나가 지구상에 네. 없어졌다는 네. 증거일 테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여름에 진짜 열릴 수 있기를 한번 좀 기대해보고요. 좀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 백신 때문에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백신이 해도 그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2분기 말 정도나 돼야 뭐 접종한다는데 네. 그 대규모 체육 행사를 그렇죠. 전 세계의 네. 축제를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네. 그죠? 그죠? 7월 달이라는데. 근데 백신이 진짜 되게 뭐 내년까지만 봐도 전 세계 인구가 다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뭐 김프로님 말씀대로 쉽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온라인으로 뭐 네. 하나? 어쨌든 좀 온라인 올림픽으로 어떻게 온라인으로 어떻게 아니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중우를 위해서 네? 아니 너 땅뼈 게임 있잖아 게임 게임으로 농구하고 축구하고 아.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 1등 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롤 월드컵 뭐 이런 롤 월드컵 아 e스포츠 e스포츠로 예 근데 이제 내년에 진짜 한번 뭐 열릴지는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내년에 제일 좀 관심 있는 가장 그 이제 좀 안 좋은 게 그거죠 이제 3월 15일 날 공매도 금지 이제 그때 끝나잖아요 아~ 금지 연장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3월 되면 또 이거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미리 좀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아, 저 여러분 너무 걱정을요 너무 미리 땡겨서 하지 마세요 없어요. 안 그래도 걱정 많은데. 네. 에 제도 개선하면 되죠. 네. 뭐. 그래서 또 그때 가서 또 알겠다.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럼요. 거니까 일단 네. 2월까지는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리고 4월 7일 날은 이제 서울하고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아.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분이 쓰신 건 뭐냐면은 정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가지고 예산을 이제 8.5% 늘렸는데 네. 만약에 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약간 이제 그런 좀 약간 우려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여당이 그 승리하는 게 이런 이제 뉴딜 정책을 펼치는 데도 유리한데 네. 야당이 크게 이겨버리게 되면 좀 정책 펼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거도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1월 20일 날 그 바이든 아직 그 결정된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 어쨌든 바이든, 네, 바이든 당선. 네, 당선이. 그럼 거의 뭐 되겠죠. 큰 이변은 없다고 네. 봐야죠 이 정도면. 네. 네. 1월 20일 두 분 다 보수적이네. 네. 아직 확정은 아니죠. 네, 확정은 네. 아닌데 저도 뭐 바이든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야 돼요. 11월 14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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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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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공식 발표할 때. 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일단... 어제 뭐라 그랬죠? 바이든 당선 요구자? 아, 당선 호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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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선. 당선 호소인. 아, 호소인. 아마 미국 언론에다 우리가 얘기해 줄까? 당선 호소인. 니네들 좀 신조 한번 받아볼래? 네, 아우, 참. 바이든 당선 호소인 영어는 뭐라 그러나. 네. 근데 뭐 내년에 일단 된다고 생각하고 됐을 경우 이제 미중 관계는 아무래도 트럼프보다 좀 좋을 수 있다. 그런 내용하고 이제 파리 기후협약 바로 이제 재가입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네.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모멘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경쟁에 대해서 좀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지금 중국에 그 저번에 7월 달에 이제 베이더 위성항법 그 이게 인공위성 쏘아 올렸는데 그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쏘아 올렸다고 하는데 총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GPS 아시잖아요. 네. GPS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위성항법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다 해놨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 러시아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우주를 한번 미국하고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좀 시그널을 좀 보내줬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주 경쟁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오. 그리고 그 2020년 2월경에 이제 미국, 중국, 아랍에서 네. 화성 탐사선을 보냈었나 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화성 궤도에 뭐 내년도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뭐 안정적으로 도착할진. 그래서 우주 경쟁도 내년엔 좀 재밌을 수 있으니까 뭐 이쪽 산업도 한번 보자는 뭐 그런 보고서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오늘 첫 번째 시리즈로 나온 것 같은데 KB증권에서 그 요새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금리 오르는 게 사실 뭐
그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가운 뉴스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걱정은 이제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채 10년 금리가 여기서 뭐 1% 넘어서 더 급등하면 증시가 이제 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이제 연준의 긴축 가능성. 뭐 요새 갑자기 유가도 좀 들썩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실물 경기가 이제 이렇게 부진한데 금리 먼저 튀어버리면 이게 신용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제 우려감들이 좀 시장에 있는데, 근데 이분이 쓰신 거는 너무 그건 걱정하지 말자 아직은. 좀 그런 이제 배경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신용 경색, 크레딧 리스크와 관련된 지표들은 최근에 금리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라 그러잖아요. 그건 오히려 축소가 되고 있대요. 더 안정화되고 있는 거죠. 신용이.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염려할 건 없는 것 같고, 만약에 근데 이게 확대가 돼도 연준은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이 이제 12월 31일 날 그게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료는 좀 될 것 같긴 한데, 그 파일 의장이 11월 17일 날 그 연장 가능성을 시사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진짜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12월 말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리즈 2, 3이 나오면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당장 뭐 금리 리스크는 좀 너무 그게 주식시장에 큰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좀 의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우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염승환 차장이 계속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시죠? 네. 자, 그리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HMM 아 제가 오늘 주가는 확인 안 해봤는데 네. 지금 마이너스 200원 네. 1.52% 네. 그 2,400억 전환사채 발행한다고 네. 그 기사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걸 뭐 이제 전환사채 발행하면 사실 안 좋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 2017년도 말에 유상증자하고 3년 만에 자금 조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돈 잘 벌 때 뭐 하자는 거니까. 근데 올해 이게 되게 특징적인 게 보통 전환사채 이렇게 공모로 발행하면 네. 이제 주가도 많이 급락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의외인 게 올해 현대로템도 이 공모로 2,400억 했고 한진칼도 3,000억 했는데 모두 다 흥행 성공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중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다 보니까 이거 공모로 해서 이 청약만 되면 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IPO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투자분들이 막 뛰어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환사채 따상이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까지는 아침에 제가 이제 HMM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는데. 네. 네. 차트를 여러분 있잖아요. 나 이거 방송 끝나고 HTS 들어가서 HMM 차트를 보면 네. 진짜 재미, 진짜 재밌는 차트 나옵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요 이런 차트가 아마 네. 왜냐면 이게 감자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감자를 감안해서 보면은 네. 네? 지금이 13,000원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네. 근데 2005년 고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5년 2006년 고점인가? 여기가 35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30분의 20몇 근데 그게 1. 저점이 때 얼마 2,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동안에 이 HMM 주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는 지금 뭐 많이 오른 걸 지금 보고 있지만은 2006년도에 사신 분들 뭐 끝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30몇만 원에서 진짜 2000... 피눈물 나는 주식이었다는 거예요. 피눈물. 이건 진짜 뭐 에? 그죠? 야, 그럼 마이너스 막 90몇 프로 이렇게 찍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자가 무서운 게 사실 네. 이제 감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재무구조 계산해야 되는데 네. 감자하면 감자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주식 가치에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자를 하는 순간 내 주식은 10분의 1로 주식순 줄어드는데 주가는 10배가 오르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제 보통 감자라는 기업들이 대주주가 다 은행들이에요. 네. 출자 전환이 들어와요 바로. 그러면 이제 주식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버리기 때문에 네. 나는 이제 그냥 주주들은 그냥 다 피해 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도 지금 제가 이게 차트 봤는데 제가 이거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2001년인가 2년도에 제가 감자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이닉스? 하이닉 감자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증자 또 했거든요. 네. 그 전에 그때 최고점이 지금 여기 월봉이 찍혀 있는 게 77만 원이 최고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자에서 그래요. 현대건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감자하는 기업들은 그 당시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렇지 않네. 영원히 회복이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진짜 업황 안 좋고 잘못된 예. 그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무책임하게 장기 투자가 하라는 것도 진짜 네. 가혹한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30만 원 주고 샀는데 2,000원 되고 있다고 생각해 한번 해봐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선생, 그러니까 뭐 내가 시험, 이 회사를 시험 본다는 느낌으로 네. 제가 이제 분기 실적을 저는 항상 중요시하는 게 네. 실적에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네. 여기선 좀 얘랑 이별을 하자. 그렇죠. 이걸 알 수 있는 게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실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보고 그 증권사 보고서도 다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참고하셔서 이별할 땐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제 뭐 장기 투자만 하면 답이다. 그건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싸게 사야 네. 돼요, 주식은. 네, 그럼 맞습니다. 싸게 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국에서 뭐 해상풍력 네? 이제 그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국에서 이제 내연기관차 2030년까지 네. 그래서 이제 총리가 그 확정을 했고 해상풍력도 지금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이제 그 설치량을 좀 늘리는 것으로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란 나라 자체는 그냥 일단 신재생으로 그냥 완전히 승부를 보겠다는 게 뭐 네. 일단 방점은 찍혀 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영국 기사들을 한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검색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하실 게 요거 네. 그 어제 아 제가 아니, 요... 솔직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약간 끝난 것처럼 방금 아, 톤이 맞습니다.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약간 나 지금 낚인 것 같아. 네, 정부로 인정해. 나도 훅 넘어갔다가 뭐 어색하게 좀 더.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아유, 네, 아유 정프로님 잘못이 아니고. 아 저도 이게 보다가 이게 얘기 안 한 게 있나 하다가 약간 이게 거기서 이게 약간 갭이 아니, 하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네. 준비를 저거보다 더 많이 해요 네. 사실. 근데 이제 고위예탁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제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최대치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넘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번 넘기는지 넘겨서 예전에 그 누구시죠 그 이경수 연구원님이셨나요? 그때 100조 원 갈 수도 있다고 한번 얘기하셨던.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진짜로 한번 가는지도 레벨업. 네. 이제 일단 지금 레벨업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고위예탁금도 뭐 주식 차트처럼 뭐 신고가 지금 날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주식시장을 이끈 가장 주역이 개인이기 때문에 예탁금 데이터가 늘면 이건 당연히 증시에 연말 연리에도 연결이 되고 그렇죠. 새돈이니까 네. 특히 아마, 코스닥이 되게 중요해요. 아마 제가 볼 때 1월 달에 1월 초에 늘지 않을까 내 지지물 양금 뭐 그런 거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튼 요 데이터도 지금 늘고 있으니까 좀 보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근데 좀 신용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신용도 네. 같이 넣으니까 근데 이제 신용 융자랑 예탁금 비율 이렇게 나눈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융자가 네. 평균적으로 한 7-8% 정도 됐었는데 네. 올해는 예탁금에 넣은 거에 비해서는 신용 융자가 그만큼은 넣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5-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절대치로 보면 많긴 한데 예탁금이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 작년보다는 네. 비율은 좀 적어졌다.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조금 더 건전하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예탁금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진짜 끝났습니까?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도 아슬아슬 우리 염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